좋은 일 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이 엉터리로 운영된 사회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거나 유령 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빼돌리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개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사회복지단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애견 테마파크입니다. 대표는 입소자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만들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00만 원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 테마파크 조성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거나 가구, 그다음에 가전제품 등 각종 용품을 구입하는데 또 다른 사회복지협회입니다. 이곳 대표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을 뽑아놓는데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처럼 비리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5곳과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에서도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법인 소유 건물에 살면서 전기 수도요금 3,900여만 원을 법인 돈으로 납부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법인 대표를 입건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성미입니다.